기본 모의고사 이해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데이터를 A2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A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컬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불러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 드라이브 안에 command1급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안에 모의고사에 가셔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사현황이라는 파일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인사현황 테이블 안에서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4번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생년월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직위, 부서명, 그다음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협조.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에 조건이 있습니다. 직위가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갖다는 선택하신 다음 대리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지정이 되셨고요. 두 번째는 부서명을 선택하시고요. 같습니까? 기획실이라고 선택합니다. 또는 기획실이거나 다시 같습니까? 총무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직위가 대리고 부서명이 기획실 또는 총무부인 데이터를 조건을 가지고 다음 버튼 갑니다. 가져올 데이터의 순서는 첫째 기준에 가셔서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 두 번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쿼리 마법사 마침 단계에서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A2셀에 가져오겠습니다.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가져오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표 도구의 디자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구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표 형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I20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7셀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A22셀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지역이 노원이고 D2셀과 D6셀을 복사해서 A22셀에 붙여넣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음 구매 실적 합계 선택하셔서요. I2셀, 그 다음 B22셀에 붙여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C22셀에 붙여넣습니다. 이유는 구매 실적 합계가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두번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두번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이 지역이 노원이고, 성별이 한번더 있었네요. 그러면 구매 실적 합계를 한칸 넘기고요. 성별이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여라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지역이 노원이고, 성별이 여이고, 여이며, 구매 실적 합계가 그러면 C23에 와서요.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D23셀에다가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2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동그라미 개수 정확하게 맞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건이 지역이 노원이고 성별이 여고, 그 다음 구매 실적 합계가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이름과 성별과 지역과 구매 실적 합계 모든 필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추출할 필드도 작성해 놓으셨고요. 안쪽에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실제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돼요. 위쪽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 있고요. 정렬 및 필터라고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0 영역에서 조건 범위는 A22부터 D23 영역에 조건에 입력한 데이터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는 A27부터 D27까지 추출할 필드명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우선은 지역이 노원이고요.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구매 실적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조건을 범위를 지정하실 때는 데이터 첫 번째부터 드래그하셔서 마지막까지 범위를 지정한다. 그래서 A3부터 I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조건은 최종 주문일이 2열에 입력된 최종 주문일이 2007 또는 2009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니까 함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5R을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조건이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여신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3셀을 클릭합니다. E3셀을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F4를 누르셔서요. 2열만을 고정합니다. 2열에서 3, 4,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지더라도 2열은 고정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필요하네요. 최종 주문일에서 연도만을 추출해야 됩니다. 함수가 필요했었네요. 다시 한번 2, 3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OR이라고 입력하셨고 가로 열고요. 2열 함수가 필요합니다. YEAR 이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다시 한번 2, 3셀 클릭하신 다음 F4 누르셔서 2열을 고정한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2007년과 같습니까? 라고 2007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쉼표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2열 함수 작성합니다. YEAR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최종 주문일 데이터 2, 3을 클릭하실 때 2열은 고정하시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 값이 200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OR 함수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서식에서는 굵은 기울임꼴에 글꼴 색깔은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기울임꼴 색깔은 파랑.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9년도, 2007년도 해당된 연도에만 전체 행에 굵고 기울임꼴에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K4부터 K7에다가 성실 책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서별 성실 책임의 평균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거고요. round down 함수를 통해서 자릿수를 조정할 겁니다. 먼저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한번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4에 갖다 놓으시고요. aver까지 입력하시면 average부터 시작해서 함수가 4개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세 번째 있는 average if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가로 여시고 첫 번째 range를 물어봅니다. 조건의 range, 조건의 범위입니다. 부서에서 조건을 찾을 겁니다. 부서가 입력된 C4부터 C26까지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쉼표. 우리는 두 번째는 조건을 넣으셔야 되는데 조건은 관리부라고 입력된 J4세 부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넣을 겁니다. 쉼표. 그 다음 평균을 구할 범위인데요. 성실 책임에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F4부터 F26까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부서명에 가서 관리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성실 책임을 구합니다. 이 구한 값을 사실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두 번째도 벌써 초록색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K5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수를 클릭하면 첫 번째 행의 데이터는 빠져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 네, 현재 작업하는 위치로 왼쪽에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선택하기 때문에 범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가 잘못되어 있을까? 첫 번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K4셀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average if에서요. C4부터 C26셀 영역은 파랑새로 표시가 되어 있는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부, 기술부, 기획실, 인사부 조건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달라질 겁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의 데이터 성실 책임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할 때 고정된 위치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아래 다시 한번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정상적인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자릿수를 조정한 함수가 있는데 라운드로 시작한 함수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올림, 무조건 내림, 올림. 우리는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라운드 다운을 선택하시고요. 가로가 열려있나 확인하신 다음 맨 마지막에 오셔서 쉼표. 자릿수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는 완성한 수식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명이 인사부인 자료 중에서 사람 중에서 직무 수행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번호를 1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dmax를 통해서요. 부서명 중에서 직무 수행의 점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함수 삽입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dmax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A3부터 총점을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데이터 A3부터 H26까지 선택한 상태에서요. 필드는 직무 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수가 가장 높냐? 직무 수행이요. 그래서 필드는 직무 수행이 입력된 D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참고로 D3 대신에요.
직무 수행의 데이터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몇 번째 열에 있다. 번호가 첫 번째, 이름이 두 번째, 부서명이 세 번째, 직무 수행이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직무 수행에 해당한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건에 오셔서는 부서명이 인사부라고 조건을 필드명을 포함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면 직무 수행 점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는 98점입니다. 맨 아래 있네요. 98점 인사부이면서 가장 높은 점수. 98점이 번호가 몇 번이냐? 23번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찾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데이터가 많다면 하나하나 찾는 것도 번거롭죠? 그리고 수식의 문제에서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MA 입력하시면 매치 함수 첫 번째 보이실 거고요. 가로 열고요. 아마 탭키 누르셨다면 자동으로 가로가 열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조금 전에 DMAX를 통해서 값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시고요. 뒤쪽에 오셔서 쉼표. 그 다음 우리가 어디서 이 데이터를 찾을 거냐, 98점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직무 수행이 입력된 데이터 D4부터 D26 안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DMAX를 통해서 찾은 값을 어디에서 D4부터 D16 영역에서 심표. 그 다음 어떤 값을 찾을 거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98점에 해당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번호에 23이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이해 판단 60, 70, 80, 90, 100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빈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4를 사용해서 빈도수를 구하되 서식에다가는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자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명자를 붙여주실 거고요.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항상 먼저 범위를 지정하시고 작성합니다. 결과를 표시할 위치만큼 범위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등호를 입력합니다. equal 함수 이름이 FR까지만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함수가 보이실 거고요. 키보드 탭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프리퀀시 함수와 가로 열고까지가 작업이 되실 겁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배열을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데이터를 참조하실 겁니까? 표 1에 작성된 이해 판단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배열 2,4부터 26까지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구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구간은 바로 왼쪽에 입력된 J17부터 J21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이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셨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함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로 닫은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에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시고요. 등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수식을 좀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DEXT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쉼표하시고요. 저희는 0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자를 붙이기 위해서 0명이라고 형식을 넣으신 다음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Ctrl Shift 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아까하고 조금 달라진 게 데이터가 아까는 오른쪽이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빈도수를 구한 값은 숫자 형식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이었고요. 현재는 명자가 붙어 있으면서 문자 형식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6을 참조하셔서요. 각 과목별 가중치를 표 6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B29부터 E29, 20%, 30% 입력되어 있는 B29부터 E29를 반영하여 점수를 구한 후에요. 그 점수에 해당한 등급을 F30부터 F35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표 6을 참조하셔서요. 내 등급을 찾습니다. 이 등급은 어떻게 구하냐? 이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 현재 정상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90 곱하기 20% 더하기 92 곱하기 30% 95 곱하기 20% 더하기 90 곱하기 30% 한 값을 점수입니다. 그 점수를 오른쪽 표에서 왼쪽 여기서 찾을 겁니다.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등급을 표시할 겁니다. 먼저 그러면 각각 이름에 해당한 점수부터 구하고요. 그 다음 등급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sum product와 vlookup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sum product 함수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30 셀을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equal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시면 sum으로 시작한 함수가 쭉 보일 거고요. sum p까지 입력하면 sum product가 보일 겁니다. 탭키 누르시면 가로까지 입력되실 거고요. 정상호의 점수 B30부터 E30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깜빡깜빡하게 하시면 그 다음 쉼표. 이 점수를 누구랑 곱해서 더할 거냐면 위쪽에 있는 B29부터 E29까지 데이터에 각각 곱해서 더할 겁니다. 단 주의하실 거예요. 지금 정상호의 값을 구해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시면 각각 이름에 해당한 점수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현재 깜빡깜빡하는 데이터의 위치, 퍼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위치입니다.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정상호의 점수는 91.6이고요. 그다음 우진우는 89.9입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등급표에서 찾을 겁니다. 정상호는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우진우는 B가 나오겠죠. 각각에 해당한 점수를 이제 가지고 아니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찾아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30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에 equal 다음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습니다. 그다음 함수는 v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른쪽의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을 이용합니다. 그다음 맨 끝에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vlookup의 첫 번째는 찾는 값. 내 점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점수를 오른쪽 표에 가서, 표 6에 가서, 그래서 J30부터 K34 또는 점수 등급을 포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주의하실 거요. 현재 범위 정한 표 6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영역에서요. 두 번째에서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신가요? 딱딱 90점, 80점, 70점에 해당한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0부터 60 미만, 60부터 70 미만 구간에서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이럴 때 마지막에 옵션은 안 나오시는 거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 이름에 해당한 등급이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단축키는 Alt F11 이고요. 또는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 메뉴에서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나는 하나의 사용자 정의, 내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모드를 추가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 public function 쭉 입력합니다. public,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함수에서 입력받은 인수는 직무 수행값과, 그 다음에 이해 판단과, 그 다음 성실 책임과, 그 다음 절충 협조에 해당한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엔터를 쳤는데 엔드 펑션이 안 나온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쪽에 퍼블릭 펑션에 오타가 있었을 때 엔드 펑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나왔다. 내가 오타 어딘가가 키보드 스펠링이 잘못됐다.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함수는 직무수행 이해판단 성실책임 절충협조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돌려줄 건데요. 총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순서대로 작업을 해본다 하면 FN 총점은 직무수행 입력받잖아요. 입력받은 값에 0.2를 곱할 거고요. 더하기 이해판단에서 입력받은 값에 0.3을 곱할 거고요. 더하기 성실 책임에서 입력받은 값을 0.2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 절충 협조에서 입력받은 값을 곱하기 0.3을 곱할 겁니다. 라고 수식을 쭉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계산하되 문제에서 보니까 또 조건이 있네요. 직무 수행이나 이해 판단이나 그 다음에 성실 책임이나 절충 협조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이 있으면 0으로 표시한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if 만약에요. 직무 수행의 값이 60점 미만이다. 60보다 작거나 혹은 5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해 판단의 점수가 60보다 작습니까? 또는 성실 책임이 60점보다 작습니까? 혹은 절충 협조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는 FN 총점의 값을 0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60점 미만이 있다면 0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 된다면 아까 입력해 놓으셨던 FN 총점식을 통해서 값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end if로 닫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요. if 구문 조건 작성하시고 then 이 조건에 만족하면 0점으로 처리할 거고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0점을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나머지 값 수식 입력하시고요. end if로 닫습니다. 이제 작성하신 수식이 맞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 창을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 H4셀을 선택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넣으셨던 FN 총점이 보이실 거고요. 일단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직무 수행 점수 첫 번째 D4, 이해 판단 E4, 그 다음 성실 책임 F4, 그 다음 절충 협조는 G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0점이네요. 이해 판단이 60점이 안 돼서 0점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하나라도 60점이 안 된 데이터가 있다면 0점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각각 곱해서 더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